어우, 잘도 싸우나요? 환수했습니다. 잘도 아는 게 그렇게 예민하네요. 입질이 막 정신없이 들어와서. 안녕하세요. 아시아프로 TV GF입니다. 오늘은 안면권으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1년 만에 왔네요. 어딜 가도 1년 만이죠. 오늘은 안면도에서 오늘 난 날씨가 좀 상당히 더운 것 같아요. 좀 달이 뜨는 시기긴 한데 오늘은 어제보다 달이 한 1시간 정도 좀 늦게 뜰 거예요. 달 뜨기 전까지 해서 얼마나 굵은 장어의 손맛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기수 지역으로 좁은 곳인데 수심도 한 40 정도, 40, 50 정도 나오는 곳인데 작년에 좀 잔시알들이 나와서 올해는 좀 얼마나 좀 굵은 게 나오는지 한번 일찍 한번 좀 시작을 해보기 위해서 왔어요.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아직도 낮밤 기온차가 좀 상당히 심해요. 낮에는 뭐 20도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땅거미 칠 때 되니까 약간의 한기가 느껴질 정도의 날씨예요. 왔다. 3번. 달이 둥그렇게 뜰 텐데 날씨가 흐려서 달빛이 안 나오는데 가로등이 없던 가로등이 밝게 생겼어요. 너무 밝은데요. 아, 왔다 왔다. 늦었다. 이미 먹었었네. 이미 먹었었어요. 아, 줄렁줄렁 하는 게 큰 건데. 이미 먹은 걸 갖다 못 챘어요. 아, 가로등 때문에 저쪽 어두운 쪽으로 옮겨놨어요. 어, 잘지도 않은 건데, 얘는. 어우, 잘지도 않아요. 환수했습니다. 잘지도 않은 게 그렇게 예민하네요. 물고 있었어요. 물고 있습니다. 물고 있어. 엄청 예민하네. 턱에 살짝 걸려 있어요.
벌었다. 어, 장어 입질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. 미친 듯이. 아까 놓지. 아우, 큰 거. 잡았어요, 이놈 새끼. 이놈 잡았어요. 아까 놓친 거. 잘 나옵니다. 입질이 너무 정신없이 들어와서. 낚싯대 여러 대 장어 입질이 들어오니까. 대려 더 못 잡았어요. 입질은 한 20번 이상 받은 것 같은데 두 마리 떨고 네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. 꺼 나서 장어 낚시를 해봤는데요. 입질은 상당히 좀 잘 들어오는 편이고요. 활성도 좋은 것 같아요. 입질은 여러 번 받았는데 잡은 건 네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.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 와서 재도전 한번 해봐야겠어요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 프로TV 지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바로 갑니다. 미안합니다. 입질은 엄청 많이 받았는데 잡은 거는 몇 마리 못 잡았어요. 오늘 한 4마리 잡았네요. 4마리. 오늘 놓친 게 더 많아요. 입질이 막 정신없이 들어와서 놓친 게 더 많아요. 놓친 게. 안 되는 것 같아요. 200g 정도? 오늘 놓친 게 더 많습니다. 잡은 거는 4마리. 놓친 게 더 많아요. 입질이 아주 폭발적으로 들어왔는데